안녕하십니까? 앉아서 테니스 와이퍼 스윙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와이퍼 스윙을 스핀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어떠한 감인지 모르겠다라는 분에게 대해서 이번에 이제 와이퍼 스윙에 대한 또세 번째 얘기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와이퍼질을 할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사라포바의 이 발리 형태를 통해서 스트로크에 응용하자는 것도 비슷합니다. 물론 사라포바는 이런 식으로 때려내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와이퍼질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와이퍼 스윙의 특징이 앞에서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이퍼를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제 손을 뭐 슬로우 비디오 해서 볼수 있으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사라포바 스윙을 하나 아니면 이렇게 와이퍼질을 하나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기본적으로 또두 가지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 어느 정도 코스를 예측을 하고 와이퍼질을 한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밀리지 않고 왜 앞에서 맞추려면은 사실은 빠르게 쳐야 되거든요. 빠르게 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측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식의 와이퍼 스윙이 가능하다고 높이 튀어오르는 떨어지는 볼이 아니라 튀어오르는 볼을 위에서 조지듯이도 스윙을 할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위에서 약간 누르는 스윙, 조지는 스윙을 할수 있다는 점이 와이퍼 스윙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